네, 낯선 행동을 보았을 때 가장 통제하기 쉬운 것은 오늘의 결론 누구나 자기 자신이다. 그런데 자기 자신 통제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건강해야 돼. 체력이 제일 중요해. 교사는 3대 노동자. 정신노동, 육체노동, 감정노동.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해야 돼.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해야 돼. 오늘 강의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월감을 압다. 제가 어머니에게 뭐 어머니에게 맨날 장난감 사다 드리고 그럼 이런 것도 다 뭐예요? 어머니께서 우리 가족의 이론이라는 것을 끈을 놓지 않으시도록 또 윷놀이도 같이 해드리고 그러면서 뭐가 떨어지지 않게 아프면 자꾸 죽고 싶지 근데 자꾸 떨어지게 그렇지 않도록 하시게 이제 합니다. 근데 감정하다가 저도 지쳐서 때로 지치는데 우리 자신을 잘 케어하자. 앉아서 개콘처럼 끝을 낼까요? 부호로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얻다. 이제 내년의 목표 우리 반에 뭘 키우자? 소속감. 또 뭐 수업을 통해서 자존감. 그래서 뭘 잡아먹어? 시작.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압도하게. 네, 여기 스크래치 페이퍼에다가